이것도 안쪽에서 올린다는 거죠. 파고 들어갑니다. 좋습니다. 네. 역시 조지호 선수가 편안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점수를 만들어 냈습니다. 회전 조절이 너무 좋죠. 이거를 저 좁은 공간으로 넣겠다는 거죠. 회전 조절이 정말 관건입니다. 아, 갔어요. 정말 네. 대단합니다. 들어갔어요. 자, 저 좁은 공간 사이로 이 공을 맞춰냅니다. 멋지게 성공하는 조재호 선수. 대패전. 지금도 일목적구 처리를 얇은 두께 선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두껍게 보내놓고 포지션을 세우는 또 멋진 모습이 나왔죠. 그렇습니다.